안녕하세요. 호식매입니다. 오늘도 태어나요 동물의 숲 아미보 플러스 시작해보죠. A를 눌러주세요. 이어서 식으로 냠냠말로 갑시다. 안녕하세요, 여울씨.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좀 빨리 왔어요. 2월 19일 화요일 오전 11시 9분. 시작할래? 알겠습니다. 왠지 근데 새로운 주민이 와버렸을 것 같아요. 일찍 오긴 했는데. 궁금. 네네. 고봐. 그러고 보니 총장님. 아, 아니구나. 아, 오늘은 정월 대보름이에요. 조촐하지만 선물을 준비했으니 시간 나시면 받으러 오세요. 아하. 그래서 요새 보름달 떴구나. 그리고 난 딸기 인간이야. 정월 대보름이라 그럼 밤에 올 거 그랬나? 조은이가 저번에 제가 프랑스로 보냈죠. 리얼 식님, 봉주, 당신 덕분에 지금 전 프랑스에 있습니다. 에펠탑이 있는 경치가 너무나 멋졌기에 이거 선물로 보냅니다. 방랑자 조은이로부터. 뭘까? 어떤 선물이니 또? 비누 아니야? 항상 뭐였더라? 친모하면은 프랑스로 여행 가면은 비누 줬는데 애들이. 잘 사나 모르겠다. 에펠탑을 뽑아왔어. 고마워. 에펠탑이라. 집이 더 넓어져야 돼. 그래. 너무 좁아. 지금의 나를 품기에는. 이 집은 너무 좁아. 저번에 대충 정리를 하긴 했는데 아직 모자라죠. 좀 더 정리가 필요해. 에펠탑. 아, 조명이네요, 이거. 아하. 안 어울리지만 나쁘지 않아. 여기가 참 애매해, 이 부분이. 차라리 이럴 바에야 수납장을 이렇게 둘까? 여기 벽을 보게. 그쵸.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 뭐 이거나 저거나 별로 차이는 없지만. 좀만 뒤로 물러줄래? 그래, 너 말이야, 딸기 인간. 요렇게 두고, 아니야. 세움 간판. 요것도 따가 해두죠. 일단 임시로. 오늘의 가방 마련을 위해. 뼈다귀 옷은 어딘가에 넣어버려야겠어요. 나 근데 옷을 넣을 데가 없는데. 입힐 데도 없고. 이 젤다가 아니라 링크가 바지가 없어가지고 못 입고 있는데. 아이고야. 누워버렸네. 여기다가 일단 넣어둘게요. 여기가 옷창고인데 보시다시피 가득가득 찼죠. 더 이상 넣을 데가 없어. 어딘가에 밀어넣어야겠어. 여기다 구겨넣고요. 자리가 없어.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러 갑시다. 호이. 옳지. 기껏 아침에 왔는데. 아, 설마 나와 계시나? 아, 나와 계신다. 아, 오늘도 한복이야. 그러면은 잠깐만. 나와 계실 때 이것저것 해보자. 여울씨. 응? 이름만 불러야 되나? 여울. 어?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요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핫! 여울씨가 나오다니. 너무 좋아. 하지만 왜 자주 나오시지 않는 거죠? 아, 바쁘셨구나. 내가 일을 도와드려야 되는데. 죄송해요. 좋은 생각이 났어요. 앞으로는 도와드릴게요. 아, 썰렁하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는군요. 이거 전을 걸고 그랬어. 이렇게 대보름인 줄 알았더라면. 역시 이거 보셨어요? 이게 다 자랐어요. 노래도 바뀌더라고요. 와. 이거 긴 노래인가? 아, 길다. 그러면 우리 이거는 엔딩 때 한번 앉아서 보내보는 걸로 합시다. 그러자. 일단 그럼 내려갈게요. 여기 물 줬죠, 아까. 오늘도 그래도 화석은 찾아야지. 아무리 대보름이라도. 어? 눈이 여기 가까이 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일을 안 깼거든요. 그랬더니
그대로 있네요, 실버. 아, 근데 새로운 주민 알았군요, 아직. 오늘은 불러도 되겠다. 새로운 주민이 오기 전에 집이 개수가 8개 맞네. 8개라고? 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9개구나. 깜짝이야. 8개면 안 되지. 나 몰래 누가 갔다는 소리니까. 일단, 그리고 간다고 할지라도 놀러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우리가. 어제 글래시를 만나면서. 그래서 그렇게 많이 아쉬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놀러 오게 되어 있으니까. 어린이 내 눈. 일단 얘를 캔버라 하며 반갑다. 너 눈사람도 만들어놔라. 어차피 한가하지. 안녕. 얼, 부지런한 듯이 오늘도 놀아보자고 가. 그건 그렇고 무슨 볼일이냐? 아니, 반가워. 좋은 아침이야. 그 복고풍 안경은 너에게 일종의 패션인 거냐? 그렇지 뭐. 얼굴이 반쯤 가려지니 인상이 확 바뀐 것 같긴 하다만. 그래 뭐 나쁘지 않네, 까. 어디서 평가질이야? 고마워. 여기도 있다. 응차. 함정이네요. 함정은 파도파도 생겨. 누군가가 함정을 생산하고 있어. 누굴까? 이 평화로운 마을에. 아, 그리고 나무가 한층 더 파래지지 않았나요? 그쵸, 훨씬 더 초록초록해졌어. 호선생한테 갑시다. 여기도 화석은 없네요. 보라색 뭐야? 이거 뭐야? 아, 또 분실물. 누가 잃어버린 걸까? 돌려줘야겠다. 누군가 나몰래 코선생의 위치에 왔다. 이곳을 알고 있는 주민은 코코아밖에 없는데.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줬죠, 코코아한테. 여기 뭐 있는데. 아, 그림자였구나. 코코아한테 가보죠, 일단. 과수원 쪽으로 내려가서 코코아한테 추궁을 하자. 왜 이런 걸 떨어뜨렸냐고. 범인은 증거를 남기는 법. 내려가죠. 코코아, 안녕. 옷 갈아입었다. 너 되게 깔끔한 옷 입었구나. 찬바람 불 땐 핫코코아. 오늘은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다, 탕. 너 이거 잃어버렸지? 너의 벙어리 장갑. 주머니인가? 여기 있어. 장갑 맞네요. 오! 난 처음 보는데 왜 그럼 놀라는 거야? 미안한데 내 물건 아닌 것 같다. 아버지, 포기하지 마세요, 아버지. 온 말을 뒤져서라도 주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버지. 알겠어. 아버지 괜히 있나? 어쩐 일이야, 아버지? 반가워. 내 옷 봐라. 어딘가의 마을에 누군가란 녀석이 내가 입은 이 옷을 디자인했대.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팔고 있던 옷이죠, 마이 디자인. 그 녀석, 유명한 디자이너인가? 실 오라기마다 센스가 넘치는 거 봐선 분명 보통 녀석 아닐 거야, 다. 그 옆에 내가 디자인 옷도 있었는데 그걸 못 봤구나, 니가. 아쉽군. 내가 내려버릴 거야, 그거. 아무도 못 사게. 화석을 꺼냈다. 리미티드라고. 한정판이야. 일단 온 김에 쭉 둘러보죠. 오른쪽으로. 다들 집에 있는 아침인데. 여기 있다. 응차. 세 번째 화석. 가방을 좀 정리를 하고요. 분실물은 항상 가방을 차지해. 여기 있으면 좋겠다, 화석 나머지 하나도. 그러면 오늘의 화석 찾기는 빠르게 끝이 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갈 곳이 있단 말이야. 오, 잘하고 있다. 내 귀중한 600원짜리 나무들. 한 그루에 그러면은 1800원인 거죠. 철저히 열매값으로 계산되는 나무의 가치. 바나나도 있긴 한데 바나나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 애들은 비싸게 파는데 상점에 팔 때는 막상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아요. 왼쪽에 있나 보다. 왼쪽으로 가죠. 아까 보니까 엘레핀 씨가 아침에는 굉장히 노란색이 선명하더라고요. 보기 좋게. 누가 있다. 마틀리아 씨. 어머 씨, 얼굴 좋아 보이네, 사르르. 반가워요. 그냥 이거 하나, 요거 하나 어떠세요? 당신께 아니더라도 당신 걸로 해주세요. 이건
아시지만 내고 나냐 사르르. 엘레핀이다. 알겠어요. 엘레핀 너니? 니 거지? 어머, 시간이야?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선이래. 좋은 정보 고마워. 근데 여기 계속 서서 얘기하기도 좀 그런데 아예 우리 집에 가지 않을래? 그 편이 차분하게 얘기 나누기도 좋잖아. 어때, 음메? 그럴까? 물건을 가져왔겠지? 그럼 우리 집까지 당신이 한번 앞장서봐, 씨. 잠깐만 있어봐. 너는 삽을 집어넣었지만 나는 삽을 꺼내들었다. 그 이유는 아직 화석 하나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물을 주고요. 옳지. 화석을 마저 찾고 가는 게 내 신간이 편할 것 같아. 그래야 뭔가 소편하게 놀 수 있다는 그런 사실. 저는 좀 그래요. 일을 미뤄두면 뭐 당장은 좋긴 한데 불편해가지고 마음 놓고 놀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일이 있으면 미리미리 조금 해놓고 나서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해놓고 나서 놀거든요. 오히려 일이 있으면 재밌게 못 놀겠더라고요. 옳지. 아빠를 만드는 게 나으려나? 사실 어제 한번 안 만들었기 때문에 아빠를 만드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엄마 될 것 같아요. 비켜봐, 엘레핀. 좀 도와주는가? 뭐, 애기 됐다. 응애. 당신이 날 만들어줬어요. 근데 얘 너무 아빠 앞에 붙어가지고 버그 될 것 같아요. 사라질 것 같아요. 이 느낌은 우리 엄마랑 형아는 없는 것 같아요. 둘 다 나보다 큰 눈시아람인데. 알겠어. 너무 작았구나. 가족 모두가 모이는 거예요. 알겠어. 너 사라지지 마. 그렇게 말해놓고 사라질 거지? 너무 가까워가지고 좀 불안하긴 한데. 엘레핀도 좀 기다려. 우리가 화석을 찾아가자. 응차.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아니, 왜 없죠? 여기 다 시들었다. 마스카라스, 물 좀 주지, 그래. 옳지. 응차. 반가워. 식군, 좋은 아침. 오늘도 해피한 하루가 되길 바랄게. 까까, 너도. 무슨 일인데? 혹시 장갑 잃어버리지 않았니? 이렇게 생겼어. 자, 여기 있어. 아쉽지만 이건 내 물건이 아니야, 식군. 미안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겠는데. 까까. 엘레핀한테는 아직 안 물어봤죠? 일단 물어보자. 이것도 뽑고요. 끔차. 화석이 없어. 그럼 어디 있는 거죠? 나 다 봤는데 이제. 볼 때 다 봤죠? 엘레핀 집으로 가면서 슬그머니 돌아보자. 여기 있다. 함정이 아니길 빈다. 끔차. 다 찾았다. 쓱쓱 들어가죠. 캔버라 나 놀러 간다. 부럽지? 들어와. 드디어 도착했네. 지금 문 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봐. 알겠어. 여전히 노랑노랑하군요. 어서 들어와. 편하게 있어. 일단 너한테 분실물을 검사받고 싶어. 뭘 그렇게 쭈뼛거리고 있어, 씨. 그러면은 내 집처럼 할까? 편해. 오, 옆으로 구를 수도 있어. 아주 좋아. 이 딸기매는 행복하다고. 이건 뭘까? 빙어 같죠? 제가 저번에 잡아준. 빙어는 잘 크니? 있잖아, 씨. 우리 집에서 혹시 마음에 드는 가구는 없어? 해바라기 정도? 그래, 다행이다. 고르고 고른 가구들인데 아무 느낌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 허무할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어떤 가구야? 가르쳐줘, 엄매. 어차피 안 줄 거면서. 그럼이 해바라기로 할까? 하필 그걸 고르다니.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 미안, 씨. 그럴 줄 알았어. 이 테이블 어때요? 이 테이블에 아니, 너무 고급스럽긴 한데 게임기로 올려둘 테이블이 필요하긴 해. 이 레몬 테이블은 어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 됐어, 됐어. 나 이제 다 봤어. 왜, 왜? 난 너를 골랐는데. 너한테 말 걸었는데. 어딜 보고 말한 거야, 지금? 너 말이야, 너. 왠지 끌리는 가구가 있으면 말해봐, 엄매.
근데 내가 아끼는 거면 못 줄 수도 있었지. 괜찮아. 별로 탐이 나지 않아. 해바라기나 딱 좋은데. 해바라기는 안 돼. 네 앞에서 울어줄 테다. 다 안 된대. 아, 맞다. 나 갈 일이 생겼어. 이만 갈게. 앗, 벌써 가려고 시. 물을 감을까 계속 많이 서렸는데, 우리 집 어때, 음에? 아무것도 주지 않는 너. 최고야. 식도 참.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니까. 하지만 시계 그런 배려심을 내가 또 좋아하지, 음에. 물결, 물결. 또 만나, 물결. 굉장히 좋아하네요. 그럼 빠르게 화석을 막히고 오자. 깜짝이야. 여기 길 없죠? 왼쪽으로 올라간다. 분명히 악의 눈사람 사라졌을 거야. 버그 때문에. 어? 아, 사라지지 않았는데 이동을 했네요. 너 발 달렸구나. 아, 여우씨한테 말 걸었던가? 아까 사진만 찍고 안 걸었던 것 같다. 촌장님, 오늘은 정월대 보름이에요. 보름달을 바라보며 소원을 빚는 날이죠. 촌장님의 소원도 꼭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오늘이 정월대 보름이기도 해서 부럼을 준비해봤어요. 정월대 보름에 땅콩이나 호두 등을 어금니로 깨물면 이도 튼튼해지고 건강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다죠. 제가 지금 드리는 건 장식물이라 드실 순 없겠지만, 아하, 분위기만이라도 느껴보세요. 오, 고마워요. 항상 챙겨주시네요. 밤이 정말 기다려져요. 나 밤에 다시 와야겠다. 이거 오늘 밤에 와야 되는 날이었네. 오늘 일부러 아침에 왔는데. 아, 그래, 나 일부러 아침에 왔어. 여기 완전 빼곡해서 안 보인다. 물 준 거 맞지? 좋다. 왜 이렇게 일찍 왔냐면, 일단 좀 시간이 있죠. 아직 30분 남았으니까 화석을 빨리 감정을 하고 올까? 그럴까? 너무 많은데. 아니다, 그러면은 일단 목적 먼저 달성하고 오죠. 정리하기 힘드니까.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왔냐면, 너무 좋지 내가. 아침에 남극을 가보려고 왔어요. 제가 오후에도 와봤고 저녁에도 가봤는데 아침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침에 남극에 가면 또 뭔가 새로운 게 있지 않을까, 없더라도 한 번쯤은 다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자 가자. 아, 저절로 맡아주시죠. 왜 그래 형씨, 섬에 가고 싶어? 베싹스 왕복 천베리야. Take my money. 좋았어. 아, 짐은 섬에 못 가져가니까 일단 맡아둘게. 저기 마틸다 했다. 마을에 돌아오면 빠짐없이 돌려줄 테니까. 그럼 이제 얼른 올라타. 가자 가자. 호짜, 갑시다. 사장님 출발. 가자 가자. 처음엔 느릿느릿 갑돌씨 노래를 들으면서 가게 되죠. 오, 오늘은 어떤 노래일까? 마음 가는 대로 바람과 구름 따라 타비오시타. 처음 만남 땐, 아, 또 이런 노래구나. 이거 한번 들어봤던 노래죠. 그러면 한번 정지해 볼까요? 이거 정지도 할 수 있다고 해요. 오잇, 어떻게 안 됐지? 오잇, 그만. 어, 씨름의 기본이 되어 있군. 그만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만이야. 어, 그만하는 방법 알려주셨는데 까먹었다. 그만하는 걸 실패해버리고 말았다. 다음에 다시 알아올게요. 노래를 중간에 끊을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이제 곧 도착한다. 갑돌씨 노래가, 가끔 듣다 보면은 가사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도착 도착. 이게 정말로 어린이도 할 수 있는 게임이 맞나. 도착했다 딸기맨. 안녕하세요. 우와, 어, 이건 뭐야?
야자수인가? 빨간 히비스커스 묘목이라고 한다. 아, 매달, 아, 이거 하나 살까요? 히비스커스 묘목. 잠깐만 있어봐요. 오이야, 오이야. 굳이 사람이 보면 신기할 만도 하지. 천천히 보거라. 이건 얼만가요? 검정 잠수복. 이것도 그러면은, 아, 40개. 이건 너무 비싸다. 오이야, 오이야. 이건 뭐야? 클럽 거북의 회원 가입 신청서. 이거 얼마라 했죠? 50개. 오늘 메달 좀 볼까? 그럴래. 언젠가니까 다시 말하 그래. 알겠어요. 요거를 한번 노려보죠. 히비스커스를. 안녕하세요.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일단 왔으니까 채집 한번 하고. 항상 그랬듯이. 안녕, 안녕. 반가워요, 형. 어서오세요. 한때를 위해 제품을 빌려드리고 있어요. 괜찮아요. 제품만 빌려줘요. 자유롭게 가져가세요. 잠수복이랑 삽은 필요 없었죠. 사실상 이거랑 이것만 필요해. 얘들은 별로 필요가 없고. 여기 있습니다요. 알겠어요. 일단 잠수복 갈아입죠. 사용하기. 옳지. 그냥 옷 위에 입나봐요. 그리고 비싸보이는 애들도 주워가자. 나와라 만능. 얘들 비쌀 것 같아. 진주조개래. 요거 죽고요. 넌 뭐니? 자폐껍데기. 산옥. 오늘은 어떤 벌레가 나와있을까? 호이. 그냥 호랑나비인가? 호랑나비를 잡았다. 잡았네요. 얘도 잡은 적 있나? 아그리스나비 잡은 적 있죠? 오늘은 좀 벌레가 없다. 얘는 뭐였더라? 왕나비. 얘도 잡은 적 있죠? 아침에 오면은 벌레 종류가 별로 없군요. 고요한 밤에 와야 되는구나. 여기는 잠수 안 되나? 잠수, 된다. 잠수를 하긴 했는데, 이렇게 잡을 수 있냐, 설마? 아, 도망가 버리는구나. 한번 삥 돌아볼게요. 잠수를 해서 뭘 잡을 수 있나? 너? 바다를 떠다니는 딸기. 더 멀리 갈 수 있나? 멀리도 가죠. 그건 좀 무섭다, 근데. 해파리다. 안녕. 해파리 잡을 수 있나? 나 잡은 적 있나? 해파리 한번 잡아볼게. 저거 뭐야? 아, 부표. 여기까지만 갈 수 있다고? 해파리 한번 잡아보자. 그냥도 잡히겠죠? 아까 이 근처 있었는데. 내려가면서 한번 확인해볼게요. 저기 뭐 있다. 생겼다. 여기야, 여기. 잠수. 옳지. 잡았다. 무엇이니? 오, 성게를 잡았다. 맛있는 것에선 가시가 있기 마련. 잡은 기념으로 메모해둬야지. 성게를 잡았네요. 돌아가는 길에 혹시나, 여깄다. 해파리 안녕. 아이고야. 잠수를 해서 가면은 해파리를 잡을 수 있나? 잠수에서도 헤엄이 가능해. 근데 슬슬 숨이 막혀. 아이고야. 저기 있다. 일단 해파리보다 저 녀석이 궁금하다. 좀 멀리 있는데, 지금이야. 옳지. 잡았다. 너의 정체는? 우와, 따개비를 땄다. 사실은 새우의 친척이라고. 아, 그래? 따개비가 그런 생물이구나. 저건 뭐니? 아, 나무구나. 안녕, 해파리야. 너를 좀 잡고 싶은데 나에게 잡혀주지 않을래? 아야야. 왜 그래? 아, 해파리는 잡을 수가 없고 함정에 빠진 듯한 그런 모션이네요. 그쵸? 돌아가자. 네가 바로 바다의 함정 씨앗이구나. 여기도 있다. 얘까지 잡고 돌아가죠. 끔차. 너의 정체는? 우와, 바다 포도를 땄다. 톡톡 터지는 식감에 중독되겠어. 유튜브 하나 찍자. 굉장히 유행하던데. 여기도 하나. 저기 엄청 큰 것도 있어. 야, 내가 이거 나갈 수가 없게 만드는구만. 엄청 커. 아, 도망갔다. 연어 아니었을까? 완전 통통했는데.
말미잘을 잡았다. 촉수에 독이 있다고. 근데 맨손으로 잡고 있어나. 그리고 여기에 뭐 하나 있었죠? 어딨니? 어, 도망갔니? 여기 하나 있었는데. 나오자. 이걸로 충분해. 아, 저기. 새로운 벌레가 있네요. 새로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잡으러 가보자. 나비 비켜. 나비님 비켜주세요. 호이! 아! 잡았다. 사슴벌레구나. 집게가 예술. 오, 그래도 나름 새로운 애들 좀 땄어요. 좋아 좋아. 진주조개는 팔거고 4개나 모았어. 더 없겠죠? 북쪽 바다에는 뭐가 있을까? 일단 오늘은 활동을 하자. 메달 좀 모으고 싶어. 호이. 다음에 와서 또 마저 따기로 하고요. 안녕하세요. 물품 보관함. 여기다가 기증할 것들 올려놓고 팔 것들 이렇게 하고. 하나가 좀 애매한 장소에 있네요. 오늘의 투어는 뭐가 있나요? 택시, 잘 오셨어요. 투어 신청이나 배를 부르려면 말씀하세요. 투어 갈래? 투어에 가려고요? 네네. 아침부터 왔어요. 오늘의 투어는 초보자 5K 곤충 채집 투어. 요것도 있고요. 체험 아이템 짝 맞추기 투어. 이거 재밌겠다. 삽으로 아이템을 파내어 짝을 맞추는 게임. 억자지껄 뿅망치 놀이 투어. 어? 뿅망치 재밌겠다. 뿅망치 먼저 하자. 이거 3분짜리니까 요거 먼저 할게요. 억자지껄 뿅망치 놀이 투어에 가시는 거 맞죠? 네네. 좋아요. 준비가 다 끝나면 뒤쪽 의자에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호이. 기다려 기다려. 빨리 출발하세요. 배가 출항합니다. 출발 출발. 어? 고북사장님 앞에 뭐예요 그거? 어서 오게시. 왁자지껄 뿅망치 놀이투어에 참가해주셔서 고맙네. 이번 투어의 목적은 이름 그대로 뿅망치를 사용해서 노는 거라네. 들고 있네요. 규칙은 아주아주 간단하지. 제한시간 3분 안에 돌아다니는 이 머신을 마구 때리는 걸세. 아하. 벌집같이 생겼는데 도토리인가? 시간 안에 30번 이상 때리는데 성공하면 메달을 선물하겠네. 뿅망치는 손에 들고 있는 그걸 사용하면 되겠군. 그럼 시작하도록 하지. 준비. 땅. 시작하자마자 때려. 에이. 에이. 좋았어. 거기서 에이. 야, 이거 약간 몰아야겠다 이렇게. 에이, 호박을 닮았네요. 근데 도토리같이 생겼어. 좋아 좋아, 때려. 나 몇 번 때렸죠? 한 세 번 때렸나? 이리 와. 아이고야. 아, 얘네 벽에 부딪히면은 이동하는구나. 에이, 가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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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둬. 네, 너 공략법 알았다. 에이 에이, 너를 앞질러 가서. 아, 나 달림 되는구나. 이리 와. 에이 에이 에이, 너보다 앞질러 가서. 에이 에이, 나는 애들끼리 같이 때리는 줄 알았더니만은 비폭력적이군요. 에이 에이, 다른 주민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이, 그래도 나 15번 때린 것 같아. 이건 안 망가지나? 제대로 각만 잡으면은 따라다니면서 때릴 수 있겠는데. 어, 너 왜 그래? 실수 고장났다 너? 어이구야. 가둬 가둬. 혹시 30번이 되면은 3분이 안 지나도 끝날 수도 있나? 그럼 좋겠다. 호이 호이, 뒤쪽으로 와. 호이. 아, 오, 고장났다. 고장났어. 30초 남았다. 이렇게 극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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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딜. 에이, 이 녀석 이 녀석. 18초 고시하고. 오, 이쪽으로 와. 어이구야. 너무 게임이 너무 단순한 거 아닌가요? 그냥 때리면 끝이야 정말. 불쌍하잖아. 오이 오이. 한번 한번 마지막. 게임 종료. 나는 과연 몇 번의 폭력을 휘둘렀을까? 수고가 많았네. 마지막으로 결과를 발표하지. 이번 기록은 80번이지. 미안해. 설마 이 정도의 결과를 낼 줄이야.
훌륭하구만. 이 정도면 골드 고급상 레벨이야. 매달 6개 주지. 오, 고마워요. 많이 때리면 많이 주는구나. 폭력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바캉스를 마음껏 즐겨길 바라네. 고마워요. 기왕이면 빠른 시일 안에 이 왁자지가 뿅마친 놀이터에서 다시 만나고 싶군. 그래. 똑같네 왕상. 옳지. 다른 것도 해보자. 호이. 다른 투어 해보고 싶어요. 투어 갈래? 네네. 마음에 드는 투어를 골라보세요. 다음은 좀 평화로운 거 하고 싶다. 짝 맞추기 할까요? 체험 아이템 짝 맞추기 투어에 가시는 거 맞죠? 네네. 좋아요. 기다려주세요. 기다리자. 홀짝. 좋아 좋아. 출발. 오, 어서 오계신. 체험 아이템 짱맞추기 투어에 참가해줘서 고맙네. 이름 그대로 아이템 짱맞추기를 즐기는 투어일세. 아이템 짱맞추기 뭘 해야 할지 알쏭달쏭할 테니 내가 자세히 설명해줌세. 다양한 아이템이 두 개씩 묻혀있다네. 같은 아이템을 연속으로 파내어 짝을 맞추도록 하게. 제한시간은 5분이라네 모든 아이템에 짝을 맞춘 데 성공하면 메달을 받게 될 것세. 그럼 무조건 다 찾아야 되네요. 아, 그러면은 빨리 찾는 게 메달을 더 많이 받나 보다. 또 아이템을 땅에 두는 건 금지되어 있으니 다른 아이템을 찾으려면 구멍을 타서 다시 묻어야 한다네. 아하. 시작하도록 하지. 준비. 잠깐만, 묻어야 된다고? 땅. 어디 있는데요 아이템이? 아, 여기 있다. 자, 경차. 외바퀴 선수래. 외바퀴 선수래야. 아, 여기 아닌데. 일단 묻어버릴까? 안에 가지고 있자. 여기다가. 야, 이거 에임이 중요하구나. 새 집을 파냈다. 내가 찾던 게 아니야. 묻어버리고요. 헷갈리니까 외바퀴 선수래를 찾아야 돼. 2번에 새 집, 3번에 새 집, 3번에 새 집, 3번에 새 집 있고요. 2, 3번 퀴즈 스탠드. 4번. 좋아. 4퀴. 5번. 5번은 토용. 거대 팀바 토용. 헷갈리게 섞어놨네요. 나 몇 번 팠는지 보이잖아. 퀴즈 스탠드. 그쵸. 위에 삽 6개는 뭐야? 응차. 파냈다. 만세에 짝이 맞았어. 아, 저거는 짝 맞출 때구나. 됐어. 그리고 퀴즈 스탠드는 저기 있었죠? 여기. 응차. 옳지. 만세 짝이 맞았어.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왜냐면 여기에 있는 새 집이 여기도. 아니야. 이렇게 에임이 틀리면 안 돼. 여기에 새 집이 있거든. 옳지. 짝이 맞았어. 요거는 묻어 버리고 다음은 뭐니? 응차. 컬러 책장. 컬러 책장 어디 있을까? 바로 찾는다. 아, 이거 아닌데. 또 에임. 한 번밖에 안 남았어. 쓱. 아, 또. 왜 이러죠? 이러면 안 되는 것인데요. 아, 또. 너무 에임 어려워. 이게 그 컨트롤러가 동그래가지고. 거대 팀바 토용이다. 빠르게. 묻고요. 응차. 뭘까? 컬러 책장. 좋아. 그리고 팀바 토용을 빠르게 맞추고요. 하나 더 찾아야 돼. 저기 있죠? 이거야. 에임 잘 맞춰. 응차. 거대 팀바 토용. 만세. 그럼 이게 마지막이겠죠? 응차. 오, 화석이다. 디메트로돈의 몸통. 요거나 모았었는데. 응차. 찾았다. 디메트론의 몸통을 파냈다. 게임 종료. 짝이 맞았어. 됐다. 긴급했네요. 시간 안에 무사히 클리어했구만. 그래. 고생했네.
내 이상을 훌쩍 뛰어넘는 속도로 목표를 달성한 점을 높이 사서 골드 고급상을 좀 세. 우와, 골드 고급상의 상품은 매달 6개라네. 고마워요. 아무튼 성과가 좋았어. 그래, 어땠는가? 마음껏 즐겁길 바라네. 빠른 시일 안에 아이템 짜맞추기 투어에서 만나고 싶군. 그래, 고마워요. 나름 재밌었다 이거. 그리고 나머지 투어는 저번에 했던 거죠, 조기잡이. 그럼 이거 살 수 있겠다. 23개. 요거 하나 살게요. 주세요. 오이야 오이야, 금은 안 잊어먹도록 물품 보관함에 넣어놓구마. 갖고 가가, 잘 쓰도록 하그레이. 고맙습니다. 어, 또 살 수 있네요. 아, 그래? 히비스커스 묘목을 우리 집 근처에 심을까? 18개긴 한데 두 개만 사자. 이렇게. 오이야 오이야. 네네, 두 개는 있어야지 대칭으로 놓지. 이건 뭔가요? 리조트 테이블. 40개 없어요. 잠수복 갖고 싶다. 천천히 보구라. 이게 여러 개 있었죠. 안녕 꼬미야, 이만 가죠. 생각해보니까 나 마을에서 쇼핑도 안 했어. 돌아갈래요 이제. 어머, 벌써 가시게요? 네네, 오늘 고마웠어요. 다음에 또 봬요. 가자 가자. 오야, 마트는 아직 안 갔네요. 재밌었어? 짐은 다시 넣어놨어. 고마워요. 나 근데 가는 김에 기부도 다 하고 싶긴 한데 가방이 없다. 함정은 버려두고요. 은광석이랑 내 메가폰까지. 아! 아니야. 메가폰을 땅에 두고요. 마저 오늘 다 기증하는 김에 해버리자. 말미잘과 바다포도까지. 가자 가자. 어? 글레이시 아직도 안 가셨어요? 나야 좋은데. 이바시, 별일 없지? 남 심심하길래 여기서 놀려고 왔어. 아, 그러시구나. 24시간 있으신 건가 원래? 아무튼 반가워요. 어제보다는 환영 못하겠다. 어제 충분히 환영을 해버려서. 일단 기부하러 갈게요. 나도 할 일이 있는 몸이니까. 수행님, 좋았어요. 오늘 신기한 거 많이 가져왔어요. 흠냐. 오, 앗, 죄송합니다. 오신 걸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일단 감정 먼저 부탁해요. 화석을 보여주세요. 여기 여기 있어요. 홀자. What? 하나가 아니군요. 어디 보자. 오, 있다 있다. 귀중한 화석까지. 좋아 좋아, 대단합니다. 빨리 일단 화석 먼저 기증을 하죠. 하나네요. 파키세팔로사우루스의 꼬리. 어려워. 파키세팔로사우루스의 꼬리. 오호, 꼬리군요.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완성된 것 같은데. 오, 그래그래. 그래. 이렇게 되면 됐습니다. 파키세팔로사우루스 완성됐습니다. 정말 최고죠. 뭐니뭐니 뭐니 해도. 괜찮아요. 박력 넘치는 파키세팔로사우루스를 감상해주세요. 네네. 그나저나, 오호호, 측님, 드디어 해내셨습니다. 뭐가요? 설마, 설마, 설마. 이걸 마지막으로 모든 화석이 전시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완벽하다는 거죠. 퍼펙트. 이야,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야, 벌써 끝나버렸어 이거. 아니, 그게 끝이에요? 더 화려한 축하가 있을 수 있잖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만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말씀해보세요. 감정할래요. 응? 아하, 다른 말은 없네요. 네네, 그러면은 보러 가죠. 파키세팔로사우루스 어디 있을까? 일단 1관 먼저 보자.
야, 드디어 다 완성된 거야. 내가 이걸 어느새 다 본 거야. 와, 얘인가? 얘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얘였구나. 파키세팔로사우루스. 헬멧과 비슷하게 생긴 둥근 머리가 특징인 둘머리 공룡. 머리 부분의 뼈는 두께가 30cm 정도. 우와. 서로 머리를 부딪히며 무리 안에서 서열을 정한다는 설이 있었으나 현재는 그다지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 머리와 석이 자주 발견되는 공룡이다. 얘는 어쩌다가 이렇게 머리가 단단해졌을까? 아무튼 이걸로 나의 쥬라기 월드가 완성이 되었네요. 좋아 좋아. 가자. 그럼 이제 어떡하지?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화석을 캐야 되나? 수고하세요. 그럴 수가. 아 맞다, 나 생선 기부 안 했다. 생선은 다음에 할까요? 잠깐만, 생선을 다음에 기부하고 네, 재빨리 쇼핑을 하자. 오늘 남극에서 노느라 시간이 다 지나버렸어. 러블하우징으로 호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디 보자. 오늘도 살 건 없고 점수나 듣죠. 집을 좀 정리했으니까 좀 변했을 수 있어. 평가를 들을래요? 심사 결과를 알려드리죠. 득점은 66,302점. 비슷하네요. 계속해서 평가에 영향을 주는 가구. 생일 양초. 2월은 식님의 생일이 있는 달이죠. 네네. 이걸 알아봐 주시는구나. 축하드립니다. 늦었어요. 해피홈 아카데미에서는 이렇게 인생에 의미가 있는 가구들을 해피 가구라고 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 저번에 말한 거구나. 2월 동안에는 높은 평가를 드리고 있으니 소중히 여겨주세요. 그럼 2월 동안은 놔두도록 하죠. 참고가 됐어요. 킹님, 앞으로 더 근사한 집을 목표로 노력하도록 합시다. 너구씨도 훨씬 더 많은 익스테리어를 내놔주세요. 감사합니다. 가자 가자. 그리고 오늘의 빚도 갚아야겠죠? 나 얼마 했지? 2만벨 있네요. 오늘 슬그머니 갚도록 하죠. 그리고 오늘의 상환을 하기 전에 얼마 했더라? 28,000벨. 이거 잘하면은 오늘 돈을 팔 수도 있겠어. 아하, 생선을 이걸 꺼내지 말걸. 팔 걸 먼저 꺼낼걸. 일단 쇼핑을 하러 가죠. 또 콩돌씨, 아니 밤돌씨 반가워요. 아, 또 갖고 싶은 게 나왔어. 어서오세요. 그리, 이거 뭐야? 이 세탁기 뭐야? 그 상품은 기울어진 드럼 세탁기. 세탁기 너무 갖고 싶은데. 아, 오늘 감사합니다. 사버리고 말았다. 가방 없죠 그럼? 큰일 났다. 일단 오와, 이거 뭐야? 스테인드 글라스를 부착형으로 팔아요. 아, 갖고 싶다. 오, 잠깐만 있어봐요. 역시 너무 빨리 왔어. 한번 팔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내 가방을 비우고 와야 돼. 감사합니다. 또 와주세요, 그리. 기다려라. 저 왔어요, 리사씨. 어서오세요. 일단 물건을 좀 팔죠, 빨리. 무슨 일이세요? 아, 생선을 너무 빨리 꺼냈어. 그렇군요. 오늘은 일단 부럼은 팔 수 없고 세탁기를 갖고 있고 싶은데 요거 세 개 먼저 팔아야겠다. 이게 전부인가요? 그럼 11,000벨. 좋아요. 옳지. 언제든 갖고 오세요. 이렇게 해놓고요. 또 살 거 없죠? 그럼 집으로 가서 짐 정리 좀 하고 나올게요. 가자 가자. 좋아 좋아. 안녕하세요. 일단은 요것들 사야겠죠. 스테인드 글라스 주세요. 내 돈 가져가. 오늘 6만원 모아야 돼요. 만약에 그거 모금을 다 하려면. 모자이크 타일, 요거는 전에 봤어요. 괜찮아요. 그러시군요. 요건 뭔가요? 뒷마당 벽지. 우와, 요거 한번 보고 싶어요.
아, 하늘빛이 있고 울타리가 있구나. 별로 안 예뻐요. 뒷마당이 아니잖아. 네네, 오늘은 중복이 맞네요. 게임 코인 두 개. 갖고 싶어요. 이거라도 사자. 행운권 당장 가져올게요. 빨리 먹어. 나도 배고프다. 엄냠냠냠. 우와. 나왔다. 행운권이 나왔다. 어디 보자. 무난하게 선택하면 활용을 할수 있다. 51번. 이것도 있지 않나요, 저? 중복 같은데. 한번 물어보자. 네네. 기계를 이용해서 주문할 수 있고요. 맛? 다른 볼일. 행운권 가져왔어요. 교환할 행운권을 보여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이거 전에 봤던 것 같은데. 무난한 선택. 어디 보자. 축하드립니다. 아, 위유, 그래. 아, 위유가 무난해. 벌써 나 세대야. 고마워요. 이건 팔자. 다음에도 도전해주세요, 그리. 요새 위유 이제 슈마메 2까지 나오기 때문에 스위치로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리. 그리고 이제 가방이 한 칸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오늘 늘봉 씨는 슬쩍 패스를 하는 것으로. 그렇죠. 여기도 아마 없을 거긴 한데 일단 구경은 하죠. 어떤 디자인이 나왔나? 안녕하세요. 다 중복이다. 무지개 스타킹 좀 화려하다. 철갑 신발이 있어. 금 신발이 필요해. 아니야, 됐어. 그래. 천천히 고민해봐. 바로 에이블 시스터즈로 가죠. 잘 가. 에이블 시스터즈. 내가 왔다. 오늘 그래도 살게 없으면 좋겠다. 돈이 없어. 돈좀 아껴야 돼. 안녕하세요. 오, 설백씨. 어서 오이소. 안녕하세요, 설백씨. 갬블러 옷 있다. 어머, 실컷 노느라 지치셨나봐요. 틈틈이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답니다. 어느새 한 시간 지났구나. 어머나, 어쩐 일이세요, 매? 아, 이거. 혹시 이거 당신 건가요? 제 인벤 좀 비워주세요. 죄송해요. 제건 아니네요. 아하. 알겠어요. 그럼 대원합시다. 하실 말씀 있어요? 심심해. 옷은 보고만 있어도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신비한 힘을 갖고 있어요, 우메. 그쵸. 오, 야, 이거 되게 화려, 우와! 오메, 이거 백조의 호수, 블루 발레 의상. 야, 이러고 또 갖고 싶잖아. 엄마야, 이거 화려한 건가? 이거 일단 구입할게요. 나 이제 가방이 없다. 제발 모자 중에 살게 없기를 빌면서. 고국씨, 혹시 오셨네. 예, 저도 그거 먹을 거 주세요. 쿠키. 후후후. 오늘은 또뭘 보러 오셨어? 예, 물건 보시려거든 저한테 말씀하이소. 알겠어. 예, 고국씨한테 가자. 아니, 구숙씨한테 가자. 케이트씨, 좋았어요. 안전모가 있다. 택시 오셨군요. 천천히 눌러보세요. 안전모가 있는데, 저 이거는 전에 안 샀죠? 샀나? 근데 갖고 싶어도 더 이상 못 사. 오늘은 더 이상 모자를 살수 없어. 기수웰맨. 아, 승마할 때 쓰나봐요. 귀엽긴 하다. 스포티한 느낌. 아니에요. 그만둘래요. 무사 저거나 사고 싶다. 천천히 눌러보세요. 근데 가방이 없으니까 이만 갈게요. 감사합니다. 또 나오겠죠. 벌써 두 번째인데. 돌아가자. 쇼핑을 아주 급하게 했다. 글래 씨, 또 놀러 오시고요. 우리 자주 봅시다. 알겠죠? 가자. 호이. 얼른 물건 좀 정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죠. 구경도 할 겸. 빨리 집으로 가자. 그래서 한 번에 6만원어치를 딱 기부하면 어떨까? 그게 저의 계획인데. 열려라 참깨 마이 홈으로. 일단은 구경 타임.
부럼을 구경하자. 오, 그릇에, 개밥 그릇 아니야? 그리고, 이건 받고, 세탁기 넣어둘 거고요. 스테인드 글라스 달아놓자. 위유는 팔 거고요. 일단, 부럼은 테이블에 올려놓을게요. 올려줄 것 같아. 옳지.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를, 너 비켜봐. 여기다 한번 달아보면 어떨까? 스테인드 글라스. 아, 겹치네. 아예 덮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은 그냥 저기다 두는 게 낫겠다. 내 침대 위치다가 에펠탑 두고요. 여기 있죠? 약간 허전하니 공간에. 어, 왜 거기로 가? 아, 시계 때문에 그런 거니? 너 이리 와봐. 호이. 좋았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침대를 두면 완벽해. 좋아, 좋아. 아, 왜 돌아가 있니? 호이. 반대야. 이쪽으로. 됐다. 시원해. 안락해. 좋아, 좋아. 나머지는 정리해버리죠. 아유, 괜히 꺼냈어. 얘를, 그래, 어차피, 우리 내일 기부할 건데, 요 근처 어디다가 좀 버려놓자, 이렇게. 이렇게. 더 이상 집이 아니야. 더 이상 집이 아니고, 세탁기랑 착륙선을 넣어둘게요. 열려라, 참깨. 또 어디 넣는다? 역시나 넣으면서 꺼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 평범한 바닥과 벽지를 팔죠. 블루 발레 의상. 요것도 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바로 팔자 그냥. 됐다. 한번 어차피 정리를 하러 가야겠군요. 가자 가자. 우리의 목적은 돈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공간이 꽤 있잖아요. 여기다가 팔 것들을 잔뜩 챙겨가죠. 한 번에 팔아버리자. 가는 길에 주민 좀 만나가지고 우리 주인 좀 찾아주고요. 또 분실물의 주인을 못 찾고 있어. 엘레핀 물어봐야 되는데 마스카라스 아니었죠? 너 아니었어. 그래, 기억난다. 내가 장갑이라고 물어봤었지. 그 다음 엘레핀은 집을 나갔는데 어디 있을까? 마틸다시도 아니었고 어디 있을까? 일단 내려가 볼게요. 아이템을 꺼내오자. 아, 내 것도 주워야 되는데. 이런, 이런. 주워줘. 왜안 줬니? 됐다. 옳지. 그리고, 오늘의 팔 것들을 좀 꺼내줘. 그럼 또 가방이 얼마 안될 텐데. 항상, 딜레마가. 여기다가, 네 개를 팔수 있네요. 진주랑, 히비스커스는 다음에 심죠. 오늘은 일단 팔자. 비싸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팔까? 옳지. 다음에 또 올게요, 갑돌씨. 그리고 주인은 대체 누구일지 왜안 올라가더니? 옳지. 살짝 점프를 뛰면 올라가야 될 텐데. 얘들아, 다 어디 갔을까? 아이고야. 애들을 만나서 주인을 찾아줘야 되는데, 일단 분실물이 문제야. 죽는 것 자체가 잘못이었어. 찾아줄 자신이 없다면, 죽지 말았어야 됐어. 호이. 리사씨, 좋았어요. 옳지. 어머, 어서오세요. 일단 물건 좀 팔게요. 팔고 싶어. 너 얼마나 비쌀까, 이게? 6만원은 안될것 같기도 하고. 요렇게 팔고요. 실버도 팔자. 그리고, 위유를, 게임기를 내놓자. 이게 전부인가요? 그럼, 12,000배밖에 안 돼. 47,000배. 여기 위유가 내일 지나? 벼룩시장 자리에 물건 내놓으려고요. 이거 비닐품이라 안 됐던 것 같은데. 아, 그렇네. 위유도 그냥 팔아야겠네요. 무슨 일이세요? 팔고 싶어요. 중고 게임기 내놓으려고요. 여기 있습니다.
얼마가에 찾으시나요? 8,000대. 좀 너무 싼데, 나 비싸게 주고 샀는데. 그러면 5만 벨은 된다. 여기서 좀만 더 팔면은 6만 벨 오늘 비증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건 바로 용석씨구나. 수고하세요. 고마워요, 또 와요. 용석씨 찾자. 용석씨를 찾아버리면 오늘 기증 끝낼 수 있어. 호이. 어느 걸까요? 얘일까? 너를 믿는다. 이게 초간단 용석씨 찾는 자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호이. 아, 아니었고요. 저쪽으로 가보자. 저 끝에도 있었죠. 홀자. 초간단으로 파고 가나. 홀자. 얘다 얘. 빨리. 쉬면 안 돼, 쉬면 안 돼. 옳지. 좀 쉰 것 같은데 한번. 오늘 8개 채워야 돼. 옳지. 됐다. 성공했네요. 오늘 기부 끝나겠다. 제일 비싼 거 먼저 주워. 가방이 몇 칸 있더라? 가방도 넉넉해요. 다 줘도 될 것 같아. 옳지. 좋아. 이거야. 호이. 전부에서 16만 벨이죠? 오, 7만 벨 됐어. 최고가인데. 내 가방에 들어가는 돈 중에 최고가였어. 그러면 빨리 기부해버립시다. 멍멍씨, 저 왔어요. 토용군, 이거 받아. 안녕하세요. 현재 박물관 리모델링 모금을 진행 중이에요. 목표액은 19만 8천 벨. 5만 벨밖에 안 남았구나. 아, 또 누가 그새 기부를 했구나. 협력할게. 오늘 쾌척한다. 딱 맞춰서. 덕분에 목표했던 19만 8천 벨에 도달했어요. 완성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주세요. 이야, 됐다. 만세. 모금액이 목표 금액에 도달했어. 좋아. 완벽해졌어. 이제 내일 모레 사이로 박물관 2층이 생기는 거죠. 거기다가 내 것 좀 기부해가지고 거기다가 좀 보관하자. 여울씨 안녕하세요. 아, 밤에 한번 와야 되는데. 일단 파니한테 한번 들렀다가. 호이. 파니 안녕. 반가워. 오늘은 누가 왔을까? 아, 또 펌킹이네요. 오늘은 체조하고 있구나. 아침이라 그런지. 아침 지났구나. 와, 이건 뭐야? 엄청난 통조림이. 통조림 캔은 고양이 티켓 5장. 내 거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나 뭐 하나 주문했었죠? 고양이 티켓 5장으로. 그만둘래. 그래. 또 보러 와. 나 주문했는데. 아, 그래서 카페 간판이 왔고 내가 가방에 넣어놨구나. 아니, 집안에 놔뒀구나. 건망증이. 건망증이 이걸. 물 한번 받고요. 옳지. 그럼 수고하세요. 하니 건강하고. 그래, 운동해야지. 그럴 나이가 돼버렸다. 그러면은 지금 기록상으로는 좀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는데,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제가 밤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후이. 밤에 왔어요. 어느새 밤이 돼버렸죠. 보름이 밝은데 일단은 여울씨한테 한번 가보자. 안녕하세요. 혹시 특별한 거 있나요? 2019년 첫 보름달이 저렇게도 밝게 빛나고 있으니 분명히 올해도 멋진 한 해가 될 거예요. 아, 뭐 소원 되는 거 같은 거 없어. 사진이나 찍자. 여기서 보이겠죠, 보름달이? 자, 보인다. 하나, 둘. 잘 컷. 좋았어. 저도 뭔가 새로운 게 생길 줄 알고. 그럼 보름달을 보면서 마무리 하도록 합시다. 오늘도 보시리라 수 많으셨고요. 올 한 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